올해 발행한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살펴보면요. 1순위가 단연 1인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도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보호 이슈 1순위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이용 급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작권 침해 사례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1인 미디어 많이 아마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작가님, 이은경 작가님 1인 미디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1인 미디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영상을 공유하면서 제가 초등교사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과 경험들, 꿀팁들을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저작권 침해를 했던 경우가 아,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 김 선생님도 유튜브를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 측에서 채널 안에 영상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노란 딱지를 붙여 놓아요. 네, 노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에이터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마 노딱 아실 거예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공포스러운 단어인데요. 어느 날한 영상에 노딱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네, 이거 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상점에서 유명한 팝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팝송이 영상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노딱의 이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작가님뿐만 아니라 지금 1인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경험한 적도 있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완두콩 두아님과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진행해달라. 어떤 분들은 이건 토크 콘서트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은. 네. 그 토크 콘서트도 하면서 퀴즈를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문과 퀴즈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원래 아셨던 것처럼 상식을 키워드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모바일을 좀 열어주시고요. 10글자 이내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크리에이터로서, 1인 크리에이티브로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10자 이내로 주관식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음악도 문제가 된다고 책이 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좀 다시 이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근데 사실 그 유튜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 얘네 필터링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으면은 침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상이 전체가 다 저작물이에요. 예. 가다 보면은 건물도 찍히고 그다음에 조각상도 찍히고 노래도 들려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 침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저작권법에도 보면은 이런 공개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거 찍히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괜찮죠. 그래서 음악이 사실 부수적으로 들어간 건데 기계적으로요. 그래서 그 그렇죠. 유튜브의 그런 사실상의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으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공정이용, 네. 그다음에 부수적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때 제가 네. 다 가서 뭐 이렇게 묶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정당하게 그걸 갖다 쓰면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뭔가 이렇게 저작물이 아까 들어갔는데 이 주간이라 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례가 BTS 사진을 가지고 막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BTS 사진 올린 데다가 글을 써서 이것이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글은 장식이고 네. 사진이 준 거예요. 이런 아, 경우는 침해가 되죠. 네. 하지만 그렇죠. 네. 제가 논문을 쓰면서 BT의 한류 이런 거에 대해 논문을 쓰면 BT의 사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주종이 바뀌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네. 공정 이용이란 무엇인지 이게 법 조항으로 하면 제35조의 5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채널 오늘도 김 선생님 아주 쉽게 깨알 홍보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마침 제가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딱 올려놨는데 이게 네. 잘 좀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홍보를 네. 하셨습니다. 네. 또 김 선생님 네. 꼭 가서 볼게요. 네. 구독 좋아요. 이게 직접 광고긴 한데 지상파 아니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아, 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은 이제 창작 보호하고 공정 이용을 통해서 문화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네. 수리바퀴의 양바퀴예요. 근데 특히 공정 이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네. 무려 23조부터 38조까지 굉장히 많은 공정 이용 규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잘 하시면은 네. 1인 미디어 사업하실 때 굉장히 좋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콘텐츠의 땡기지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그 의미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행운의 당첨자 세 분을 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지 누구누구누구 많은 분들이 지금 두근두근하고 계십니다. 행운의 당첨자 세 분 지금 화면으로 발표해줘. 세 분에 들고 싶다. 그죠? 자, 리님, L22님, 앞사네님, 니나노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떤 분들은 딸기조아님 처음은 안 되셨는데 아주 다른 분들의 그 기쁨에 동조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실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콘텐츠 제작할 때 유인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식재산 관련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니까 선생님께서도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자 이런 거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커나 상표 디자인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았죠. 네. 그냥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냥 막 가져다 써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슈된 배경 중에 하나가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사소한 저작물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게 좀 존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저작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공정 이용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탐랭크 토크버스들을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이지 이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발명을 할 수 있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다양한 캐릭터나 창작물을 내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혹시나 뭐 저작권 하는데 내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예, 의문을 받으시고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네. 풀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HOLYS시는 분, 이 정도 속도면 저 잠깐 밥 좀 시킬게요. 네. 배고프셔야 되니까 밥 먹고 와도 저희가 저희는 식사 아직 안 왔는데요. 다 같이 박수님, 배가 고프지만 여러분께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밥은 드셔야죠. 밥은 드셔야죠.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 성꼬미님 반갑고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저작권에 그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유를 좀 알고 함께한다면 이 부분도 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요. 무섭구나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용 규정이 많이 있고요. 본인이 저기 쓰다 보면 알 거예요. 딴 예를 캐릭터를 갖다 쓰는데 그 캐릭터의 네.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침해가 되죠. 네. 하지만은 우리가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음악을 그냥 갖다 썼던 침해가 되겠지만은 네. 그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갈 때는 소위 말하는 정당한 범위라는 그런 기준이 네. 있는데 네. 주종관계를 명확히 잘 지키고 출처를 잘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키도록 하면 충분히 다른 것을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인류의 발전이 또 다른 분들이 이미 이렇게 놓으셨던 어떤 그 토대 위에 또 다른 발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비너스 상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예, 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시로부터 20년간 보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20년이 지난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용할 것들도 많이 늘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어떤 분들께서 댓글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은경 작가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미니준이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니준이님께. 네, 아까 저작권 70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나 네, 뭐 성냥팔이 소녀 같은 책들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돼서 네. 충분히 각색을 하고 출판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